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어요? 예, 저도 조금 이렇게 쉬면서 잘 보내고 또 다육이 곁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아이들이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이쪽에 있는 아이, 또 이쪽에 한 두세 개 정도는 아이가 물음병에 걸려서 제가 빼고 다른 아이로 이렇게 채워놨습니다. 제가 이제 아주 조금 이제 작년에 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을 살균 살충제를 줘봤는데요. 아직은 진짜 안에는 이릅니다. 조금 이렇게 목대가 물음병으로 확 와버리더라고요. 상태가 괜찮았었는데 더 심해져서 죽더라고요. 아직은 왜냐하면 그 이제 가을로 가는 가도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매장에 살균 살충제를 전체적으로 쳐주시는 거는 조금 밀어주시고요. 너무 심한 애들은 이게 뭐 죽든지 살든지 우리가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 생각인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개별적으로 한번 살균 살충제를 한번 줘보십시오. 뭐 죽는 애는 죽고 사는 애는 살 겁니다. 이쪽에도 한두 개 정도는 또 죽은 이렇게 물음병으로 또 와서 아이들을 지금 제가 빼놨고요. 그 다음에 다른 아이들은 지금 괜찮은데 조금 죽은 아이들이 더 나올 거예요. 아직 지금 저는 이게 여름이 다 끝났다고 안 보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제가 차각막을 지금 안 걷는 이유가 거의 26도가 계속 되는 게 아니라 지금 28도로 됐다가 온도가 좀 이상합니다.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차각막을 걷으면 이제 타서도 또 죽는 거예요. 타고 또 뭐 애들이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도 막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상태가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 만약에 응애가 있고 깍지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음병이 생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물음병이 생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뭐 제삐곰팡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질병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할 때는 지금 방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얘네들이 약간 소강 상태일 때, 기온이 안정될 때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건데요. 제가 그거를 참 중요한 건데 그걸 조금 더 이따 설명해 드릴 건데 혹시라도 까먹을까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작년에 요 아이들도 지금 제삐곰팡이라는 걸 제가 올해 알았어요. 저는 이제 응애 쪽인 줄 알았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농약사에 가서 그 사진을 찍어서 그분들한테 문의를 드립니다. 근데 그분이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약재사에서 농약사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제삐곰팡이라는 그런 아이를 잡을 수 있는 약을 사왔지만 사파이어라는 아이를 제가 아까 저기다가 도포를 했는데 지금은 제가 봐서는 전체적으로는 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치니까 아이가 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거는 선택해서 하시고요. 저는 조금 더 있다가 매장 전체는 살균 살충제는 매장 전체는 그 조금 더 있다가 할 겁니다. 기온이 26도로 완전히 내려갔을 때 할 거고요. 이제 밖에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제삐곰팡이를 별로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오히려 탄저병이 더 걱정인 거예요. 그 오히려 노지에 있는 아이들은 이 지금 안에 있는 아이들은 왜 그러냐면 햇빛이 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이게 여치도 있네요. 이거 좀 이따 잡아야 돼요. 이거 안 잡으면 여러분 다 뜯어먹는데, 아유, 지금 잡을까요? 아이고, 여치야. 아이고, 쟤 절로 도망갔네. 아유, 집중해서 얘기하는데, 저놈 여치가 또 와갖고. 일단은, 그, 밖에 있는 아이들은, 물음병이나 제삐곰팡이보다는 뭐가 문제냐? 탄저병이 문제인 거예요. 비를 맞기 때문에,
비를 맞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탄저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탄저에 대한 거는 꼭 노지에 있는 아이들은 그거를 꼭 쳐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 아이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렇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벌레는 보이죠. 그러니까 응애나 그 다음에 그 깍지벌레들은 약을 잘 쳐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균제를 왜 그거를 잘 이렇게 인식을 못하냐면 눈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저도 알 것 같아요. 잿빛 곰팡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이제 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잿빛 곰팡이는 그 응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이 시커멓게 그 본 입 자체가 요렇게 지금 이런 입 자체가 이렇게 새까맣게 되잖아요. 근데 잿빛 곰팡이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먹어 들어가면서 이파리가 그냥 이렇게 시커먼해져 버려요. 그 좀 양상이 틀려요. 그런 게 우리가 지금 여기 응애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는 참 설명하기가 그런 거예요. 근데 하우스는 여러분 거의 다 잿빛 곰팡이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습도가 여름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햇빛도 이렇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90% 차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이 아이들이 잿빛 곰팡이들이 온 아이들이에요. 근데 뭘로 잡았었냐면 저는 뭐 그때는 잘 몰랐죠 여러분. 그 잿빛 곰팡이가 뭔지도 모르겠고 몰랐는데 올해는 너무 날씨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날씨가 습도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제가 농약사에 가서 여쭤본 거예요. 사진을 갖고 그랬더니 그게 잿빛곰팡이라고 해서 제가 그거를 집중 탐구를 해서 네이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튜브라든지를 봐서 그게 그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 잿빛곰팡이를 잘 모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중요한 건 뭐냐? 저는 살균제를 다이에셋분이 치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아이들 지금 엄청 건강하죠. 제가 목대를 다 만져봤는데 이상한 징후는 없습니다. 뭐 이게 이제 차각막을 걷고 물을 주면 죽은 아이들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쪽 아이들도 상당히 깨끗해요. 잿빛 곰팡이의 소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잿빛 곰팡이의 소견이 있냐? 이거는 확정되게 말 못해 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뭐 어디 그 연구실에 가서 맡겨본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그 이제 농약사에 가서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이쪽은 다 괜찮아. 근데 어디가 그러냐? 이쪽 부분만 그래요. 그리고 이게 다 번지는 게 아니에요.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뭐였냐면 여러분 작년에 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이 죽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왜 이 아이들을 그렇게 상태가 안 좋아지는 그렇게 그냥 괜찮았는데 픽픽 쓰러지는 결과가 나왔냐 몇 개인 아이들이 그거는 여러분 그거는 제 불찰이에요. 뭐냐면 이거 잿빛곰팡이에서 무릎병하고 다 이게 전체적으로 설명했는데 여기서 또 설명을 해드리네. 이게 작년에 심했던 애들이에요. 지금 올해 아주 싱싱하거든요. 제가 얘네들이 심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여러분 작년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나중에 알려드리려 했는데 지금 알려드려야겠다. 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살균제는 딱 한 번 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좀 상태가 지금 안 좋은 애들을 빼놨는데요. 그 아이들은 제가 괜찮아서 그냥 한 번만 줬단 말이에요. 한 번만 줬는데 요 아이들은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일주일 있다가 다시 해주고 세 번을 줬어요. 얘네들을 제가 기억을 하는 걸로는 줬단 말이에요. 몇 번을.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어떤 약이 됐건 잿빛 곰팡이나 살균제나 여러분 이런 곰팡이병이 걸린 아이들은 여러분 그런 소견이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시냐 한번 주시고 일주일이나 열흘 있다가 다시 주셔야 합니다.
그거를 반복해서 두세 번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런 증상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이 다 싱싱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게 건강하잖아요. 진짜 여러분 이쪽에는 그런 소견이 없습니다. 지금 저쪽에 작년에 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만 지금 몇 개 죽고 있습니다. 완전 죽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냐. 자 여러분 모든 하우스는 거의 다 병이 있다고 봐야 돼. 이렇게 습도가 많은데 무슨 병이 없겠어요 여러분. 에?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그래도 살릴 수 그래도 다 안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자 흉에 대한 건 나중에 또 뭐 저기 응애나 이런 건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살균제를 주실 때는 아 뭐냐면 한번 주시고 일주일 있다 다시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일주일 있다 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한 세 번 정도는 주셔야 얘네들이 어느 정도는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소중한 다육이를 지키시기를 바라고요. 아 나 쟤 때문에 죽겠어. 얘 봐요. 여기까지 올라가요. 여기 그리고 다육이들 다 부러뜨려 놓고 지금 난리도 아니야. 너 어떡할 거야? 얘 봐요. 그래서 여러분 고양이는 제가 이렇게 어린애를 키워보니까 말도 안 듣고 전혀 말이 안 통해요. 교육을 시켜도 안 돼서 철장 케이지에서 키워야 된다는 거. 에휴. 어떡하겠습니까? 살려고 왔는데. 자, 살균제를 주실 때는 연달아서 일주일 있다가 다시 한번 주시고 일주일 있다가 다시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매장 배평에 쉽게 말하면 그 물음병이라든지 만약에 제피곰팡이라든지 번졌다.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만약에 딸기밭이라든지 뭐 이런 과실류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그냥 막 고사하고 막 그 입마름병으로 죽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다육이는 사실은 독한 거예요. 그만큼은 안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리만 잘하면 또 얘네들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이 죽지 않거든요. 저도 이제 그 작년에는 제삐곰팡이가 뭔지를 몰라서 잘 몰랐는데 다 100% 죽지는 않고 아주 그냥 그 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만 죽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자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죽든지 살든지 못 그런 아이들만 그 아이들을 그 약을 주시고 전체 방제는 지금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물다면 더 죽어요 여러분. 응?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밭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죽어나는 까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쪽에 보시면 저쪽에 하나가 지금 죽고 있죠. 저거는 얼른 빨리 이제 제거를 해야 합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도 이제 죽는 아이들이 지금 거의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는 거 또 나와요. 왜냐면 지금 기온이 완전 이렇게 안정된 그 기온이 아니기 때문에 10월달은 가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농사라는 거를 9월달부터 9월 중순부터 초순에서 중순부터 이렇게 농사를 많이 졌는데요. 지금은 이제는 아닙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거 꼭 참고하시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밭에 이렇게 밭에 지금 보시면 밭에 아이들도 선전하고 있고요. 제가 확실히 말해드리지만 죽는 거 조금은 더 나온다는 거죠. 조금씩은 더 나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선전하고 있다는 거입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 건강합니다. 지금 매대 아이들이라든지 이 밭에 있는 아이들은 많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쪽도 지금 선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쪽에 있는 아이들 제가 이제 이렇게 목대를 만져봤는데요. 사실 이쪽에 있는 아이들도 작년에
그 제빛곰팡이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다이애쌤으로 잡았어요. 그 다이애쌤이 원래 그 효능을 보면 이렇게 제빛곰팡이에 대한 게 없는데 그게 잡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제 저는 어쨌거나 여러 가지 약들을 지금 사왔는데 일단은 기온이 조금 더 안정이 되면 그때 약을 쳐줄 겁니다. 노지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이 지금 매장은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세요. 이제 매장마다 그리고 가정마다 이제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는 선택해서 하시는데 내가 안 죽이고 키우려면 제가 하는 방법이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뭐 이제 다육이 농사를 진 지가 10년은 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전에 데이터들은 참고만 하고 정말로 이제 이게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조금 농사짓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목대 있는 것들도 수입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중국이 지금 그 다육이가 들어간 지가 거의 8년, 7, 8년이 됐죠, 여러분. 국민다육은 맞습니다. 중국에 목대 있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중국에는. 그래서 여러분, 또 재테크를 얘기해야 되나? 어쨌거나 그 매장에 계신 분들은 좀 귀한 것들, 귀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매니아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중국 매니아분들이 좋아하는 거를 많이 보유를 하시고 농사를 지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시는 손님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거예요. 저는 항상 모티브가 그랬습니다. 1,000원짜리 손님부터 고가 손님까지 저는 다 소중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티브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여러분 선전하시고요. 저는 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노지에 있는 아이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아이들이 일단은 되게 건강하더라고요. 아, 제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전체적인 살균 살충제 주는 거 조금 더 있다 하세요. 매장은 잘못하면 지금 대전도 습도가 엄청 높거든요. 오늘도 또 비 오고 또 이번 주에도 비 소식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건강하세요.